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광진구입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쪽인데, 많은 분들이 왜 여기 와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건물 지금 그 밑에서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생들이 그 토크 콘서트 하는 거를 저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40분 뒤부터 해야 돼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추미애 장관의 전 지역구입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과 고민정 후보가 지난번에 붙었던 그 지역구죠. 광진을. 참 공교롭게도 오늘도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오늘 추미애 장관은 말을 좀 조심해라.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말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정세균 총리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추미애 장관이 꼭 지금 언행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잘 알고 계실 텐데, 정세균 총리도 어쩔 수 없으신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친문 지지자들의 압박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임플란트를 이제 더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고요.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실제로 최근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대통령께서 저녁에 잠을 그냥 못 이루셔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고민은 뭐 나라 걱정도 있겠지만은 결국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치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라는 거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중간고사고 대통령 선거가 바로 그 1년 뒤에 기말고사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으면은,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뭡니까? 그 평균 내가지고 나중에 기말 성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잘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에 윤석열 총장이 대권 여론조사 1위를 한 조사도 이제 있던데, 저는 한15% 정도 선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들과 동률을 이루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그 추미애 장관과 법사위 3김, 김종민, 김용민, 김남국 이세 분의 의원이 굉장히 또 배팅볼을 윤석열 총장에게 많이 던져주면서 윤석열 총장의 주목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10%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요,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이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예. 민주적 통제가 뭡니까?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 여론조사 1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 총장이 뜻한 대로 하는 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또 자승자박 꼴이 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30%까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주의자들을 완전히 제껴버린다, 오차범위 밖으로. 그렇게 되면요,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우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추미애 장관, 그리고 길 크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사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가 저렇게 나올 거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편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 독립혁명이라고 본인들은 부릅니다. 독립전쟁을 겪으면서 어렵게 쟁취한 그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같이 좀 우습게 보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씩 옮기고 있거든요. 이제 부정선거 담론이라는 거, 저희가 4월 달에 저희는 총선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 담론을 제가 다 이제 그 민경욱 의원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을 해가지고 이미 다 한국에선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그런 제가 반박했던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고, 무슨 뭐
그냥 피상적으로 맨날 돌아다니는 얘기들, 뭐 투표용지가 붙어 있느니, 무슨 뭐 미배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만 계속 저한테 뭐 쪽지 보내시고 뭐 저한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 뽀이 말하는 보수 유튜브들을 벗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 다 반박 당했습니다, 이미. 예. 그 중에 남아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유일하게 제가 반박하지 못한 거는 이제 매수담론입니다. 예. 이건 뭐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이랑 선관위가 통째로 매수됐다고 주장하는데 매수 안 됐으면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매수했다는 것도 증명 못하지만 매수 안 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매수담론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뭐 매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소하시든지. 근데 어쨌든 미국은 패턴이 똑같아요, 보면은. 뭐 개표 소프트웨어가 잘못했느니, 무슨 뭐 무더기 표를 뭉치를 집어넣느니, 무슨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느니, 부정선거의 단골 메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공화당이 그런 어떤 음모론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그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선을 끄었던 것 같이 선을 끄지 못하면서 미국 공화당도 뿌리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는 거, 바이든이 사실 더 깔끔하게 끝맺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가만히 무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겠습니까? 저거 한번 건드린 순간부터 마약처럼 굉장히 공화당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수 진영에서 트럼프가 그냥 단순히 바이든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인물로 비춰진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당선되는 게 보수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만약에 기독교적이고 어떤 복음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지하시려면은 트럼프가 아니라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을 지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펜스 대통령이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했던 게 뭐냐면요. 본인은 예전에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의 정체성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은 가장 먼저 나는 기독교인이요. 두 번째로 나는 보수주의자고 세 번째로 나는 공화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황교안 대표같이 굉장히 독실한 어떤 기독교 신자로서 그런 어떤 엄격한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제 분인데 뭐 그분을 차라리 좋아하신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가입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굉장한 민경욱 트럼프 동맹인이 이러면서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도 희화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슨 뭐 처음에 이제 선거하기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미국의 이제 자극적인 뉴스들 퍼오면서 무슨 뭐 민병대가 무슨 개표소를 습격할 수도 있느니 아니면 무장 저항이 있을 수 있느니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요. 그 주지사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주방위군이라는 걸 동원할 수가 있어요. 주방위군이 이제 예비군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군대예요. 예. 주방위군. 전투기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주방위군 중에서. 주방위군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개표소 지키게 하고 이러면은 다 상관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권한까지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표나 아니면 이런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고, 이번에 보면은 뭐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를 이제 해임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역사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적어도 대한민국 보수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이렇게 호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참 그것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활비 논쟁이 한번 이제 불거졌었는데 특활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의 특활비를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 먼저 던진 게 추미애 장관과 삼김 김종민, 김용민, 김남국이 세 분의 그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사실 윤석열 띄우기에 나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김종민 의원이 이번에도 역시나 이거 그 배팅볼을 세게 던져주셨는데, 윤석열 총장 측 이제 대검 측에서는 바로 얘기했잖아요. 1원 단위까지 증빙을 남겼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것까지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서 검증을 했죠. 이제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뭐 증거를 가지고 의심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야, 윤석열 총장한테 돈 받은 사람이, 돈 봉투 받은 사람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그 주장을 검증해보자. 이런 게 감찰이고 수사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한 건 대충 그냥 특활비 보통 다 제대로 내역 안 남기고 쓰는 사람들 많으니까 한번 윤석열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한번 뒤집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툭 던지듯이 간 거잖아요. 저는요, 이거 굉장히 발등 찍는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법치 체제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
그런 똑같은 식으로 갈 거면요, 그 세무조사하는 방식이에요. 가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또 가가지고 뒤지면은 성실하게 납세 안 했다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뭐 영수증 처리한 거 이런 거 다 살펴보면은 그런 거 해가지고 야 니네 잘못됐지 내가 세금 털어가고 이런 거랑 다른 게 뭡니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본인의 행동들, 물론 특수활동비랑 정치자금,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랑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지출하는 방식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그 당시에 파주에서 본인이 군부대 방문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이 오늘 수료식에 있는 가보지 못한다 이런 마이크 잡고 얘기까지 했는데 정작 본인의 카드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논산에 있는 훈련소 앞에 있는 소고기집에서 결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유소에서도 결제되고 도대체 누가 차를 탔으면 누가 소고기를 먹었습니까? 이거 추미애 장관 밝힐 수 있습니까? 전 못 밝힐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기부를 한 사람이든 아니면 본인이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자금 받았으면은 그 정치자금 법에서 엄격하게 정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활동을 위해 쓰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의 아들이 수료식 하는 날 논산에서 소고기 먹는 게 어떻게 정치 자금을 쓸 수 있는 행위가 되는지 이거 해명 못 하시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다른 사람의 공금 지출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검찰이 이런 거 엄격히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부적절한 정치자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될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식의 하여튼간 행동들 앞으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서울시장에 대한 조급증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최근에 서울시에 대한 당 지지율 조사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역전을 이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래요 선거 치르기 전까지 야당이 지지율이 더 적게 나오는 게 맞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거 때면 되면은 모름 무응답 영역에 있는 분들이 야권에 많이 표를 실어주시거든요. 정권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름 무응답의 한 60-70% 이상도 사실은 이제 저희 국민의힘 쪽 후보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당 지지율이 아니면 잠재적으로 저희가 투표할 수 있는 선이 45% 이상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인물을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51% 넘는 득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결국엔 급수 이론을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대선 주자급이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있고 뭐 유승민 의원도 있고 그리고 당 밖에 안철수 의원도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많고 홍준표 대표도 무소속이지만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요 근데 대선 주자군이 과연 이번에 체급을 낮춰가지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까가 이제 약간 관심이거든요. 제가 방송 나와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차를 살 때 우리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각자의 재정적 여력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2천만 원대 후반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좋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선루프 달리고 이런 아반떼를 살까? 아니면은 가장 낮은 트림에 최저가의 깡통 소나타라고 하는 걸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내가 타고 다니면서 편한 거는 풀옵션이 있어가지고 운전 편의성이 좋은 차겠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견상 보기에는 그래도 큰 차 타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랜저를 살까 제네시스 살까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 합니다. 우리 민들은. 근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급수 이론을 이제 후보 낼 때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선 주자금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서울의 중진 출신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갈 것이냐. 중진 출신 서울 후보군이라고 한다면 뭐 이혜훈 의원부터 나경원 의원 뭐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 김용태 의원 이런 3-4선권 의원들이 있겠죠. 이분들이 나가는 것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거기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민주당도 재선급 3선급 의원들 특히 현역 의원 중에서 박주민 박용진 이런 사람들 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박영선 장관 같이 한 3선 의원급 되는 사람들 낼 수 있다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대선 주자급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되면은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쪽도 그 급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급이라는 거는 영원하거든요. 2차 대전에 있던 전함들 만 톤짜리 되는 게 아무리 전자장비도 없고 낡았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 500톤짜리 지금 고속정이 가가지고 아니면 200톤짜리 300톤짜리 고속정이 가가지고 못 부수거든요.
한 60, 70년 된 전함도 사실 고속정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한 포만으로도. 그런 것처럼 급수위로는 존재합니다. 예. 전함이 싹 이렇게 만 톤짜리가 딱 지나가면요. 고속정은 그 전함이 만들어낸 파도에 출렁거리면서 제대로 떠있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눈치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거기에 결론에 따라 가지고 좀 바뀌는 것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서 한 12월쯤에는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의 전 지역구인 그 광진 을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드렸는데요. 저희가 추미애 이야기한 지가 벌써 2-3달 지나갔는데 언제까지 이분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돌아오는 한 주도 이분 때문에 열받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